당뇨에 확진을 받게 된다면 사실 당뇨에 걸리면은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합병증에 싸울 좀 그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뇨병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알아야 되니까 합병증 알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고 영양 실조 현상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당뇨병 왜 오느냐 하면은 네. 우리 음식 먹는 것은 소화시켜서 피 속으로 포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인체장에 나온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을 들어가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네. 힘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살로도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체장에서 인슐린 정상보다 적게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동화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영양분을 우리 몸으로 바꾸는 걸 동화장이라는데 동화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두 가지는 피 속의 포장이 높아지게 되죠. 네. 사용 안 하니까 네. 소변의 포장 나오니까 아까처럼 당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변의 포장 피 속의 포장이 많고 가장 중요한 자기 몸은 연료를 영양을 공급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살을 녹여가지고선 지금 필요한 포장으로 바꿔 쓰니까 살이 녹아내리게 되죠.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고 또 힘도 빠지지만은 그래서 결국 살이 빠진다는 건 우리 몸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죠. 그래서 눈에 있는 단백질이 다 망가져가지고선 망막 세포들이 다 죽게 되고 신경 세포도 죽게 되고 또 동맥경화증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열량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영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산 올라가다가 아카시아나무가 파랗게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야만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원인은 동화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인슐린 부족에서.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으로 영양분을 넣고는 있지만 다 영양을 우리 몸에서 쓸 수가 없고 다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뇨병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합병증이 어느 한 곳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온몸이 살아가는 건 영양에서 살아가는데 인슐린이 없어지면은 적어지면은 모두 다 영양실조 오니까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 환자들이 왜 온몸이 다 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온몸이 다 영양이 다 간 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되는 건 인슐린 때문에 그렇고 네. 아마 이 연구 결과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 6%가 정상인데 7% 정도 높은 거죠. 9, 11, 10까지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합병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단백뇨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동화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로서 혈당이 높아지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당화성 높은 합병증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러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이 인슐린 부족하다는 것과 다른 말이니까요. 합병증 오는 종류를 보게 되면 온몸이 다 망가지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 실명하게 되고 치주질환, 이빨이 다 잇몸 질환이 심해져서 이빨이 다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신경을 온몸에 다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파괴되게 되죠. 그럼 일단 수시가 아프고 잘 감각도 이상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신경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풍이 많이 오게 되죠.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오니까 그다음에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신장합병증이 와가지고 신장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독증, 혈액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오고 다리 같은 거는 다 썩는 경우가 많죠. 족구병변이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인슐린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에서 오는 당뇨합병증들입니다. 네. 네, 네. 당뇨가 정말 그 전신에 영향을 이렇게 지대하게 미치는 만큼 정말로 그렇죠. 이게 좀 집중을 그렇죠. 해서 봐야 하는 질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을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자신이 영양실조가 오는 거니까 온몸이 다 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예. 지금 이제 최수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현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 이 부분 조금 궁금한데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이 전화를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설명을 쭉 들어보니요, 당뇨가 진짜 무서운데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그 식사도 그 건강식으로 잘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전에 그 병원을 갔더니 그 식전 당뇨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예, 당뇨가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걸리는지 네, 쌤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데요. 관리를 네. 하고 계시는데도 식전에 네네. 지금 혈당이 높으셔가지고 네네. 왜 내가 이렇게 된 네네. 건지 좀 궁금하시다고. 네. 네, 그럼 교수님과 바로 좀 말씀을 연결을 해드려볼게요. 네네. 아, 근데 그 아, 네,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당뇨병은 이제 환자들이 네.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치료를 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근데 네. 지금 결론은 뭡니까? 그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나빠진다. 뭐 그런 네.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당뇨병에 걸리면 또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하니까요. 엄청 그 아, 그렇죠. 겁이 막 나거든요. 하거든요.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심하게 네. 그 협박상으로 얘기할 때도 많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근데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은 관리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병을 음식으로서 어? 네. 뭐라고요? 음식으로서 네 이제 좋은 음식을 이렇게 네 해서 먹고 하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 근데 그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식품 회사나 그런 데서 관심이 있겠지. 당뇨병 고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아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치만시 네. 그 전과 후를 많이 오해하는 당뇨 환자들이 많은데 그건 네. 뭐냐면은. 혈당이 네. 높은 거는 당뇨병의 증상이고 또 하나 네. 증상은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몸에서 먹은 에너지가 영양을 네.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건 영양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저 아 저 저도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그 절박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네? 그 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네. 잘못 네. 알아가지고 혈당을 안 올리게 하면은 당뇨병은 낫는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더라고. 네, 그러죠. 아이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음식을 먹더라도 좋다는 것이 포도당을 네. 적게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은 떨어지니까 아. 몸에 좋다는 결론인데 만약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당뇨병은 네. 안 낫는 거죠. 아,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이게 네, 식이요법은 네. 식품요법도 아니고 네. 무조건 작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더 오는 방법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치료하는 방법이 네. 아니고 치료하는 네. 방법은 췌장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 방법입니다. 원인 없으면. 아, 그래서 아, 네. 혹간의 치료자들은 당뇨병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네.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 원인을 없애서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런 네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 의사들 사이에서도. 네. 시청자님 지금 식전 혈당이 네. 얼마 정도나 나오시나요? 그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높다고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환자분도 네. 아주 잘 알아가지고 자기 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선 네. 그 네.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 환자들은 어렵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우선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이제 식단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식전 혈당이 높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이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0대고요. 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젊은 당뇨인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친구들도 같이 단음식 같은 디저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그 젊은 당뇨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이유랑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디저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뇨의 뭐 유병 원인이 되는가, 발병 원인이 되는가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교수님께 한번 대답을 들어볼게요. 뭐 그런 얘기가 뭐 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고 잘 먹으면 건강한 거고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을 먹는 거죠. 근데 네. 디저트를 꼭 먹는다고 그래서 나쁠 이유는 없죠. 디저트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서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체장이 어떻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가를 관심을 바꿔야 되고 겉으로만 봐가지고 혈당이 좀 높아지니까 나쁘다 혹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좀 보면 비과학적이고 좀 심하게 걱정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는 그게 왜 안 맞는가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체장 기능이 좋은데 디저트 먹는다고 문제될 것은 사실 없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지금 시청자분의 고민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는 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단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당뇨 걸린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를 먹으면 내가 당뇨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당을 먹어서 당뇨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체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당뇨에 대한 좀 오해와 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알아가셔서 좀 치료하는데 우리 국민들 생활에 크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아가고 많은 분들 좀 알아가셔서 당뇨병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